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폐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봉과 느보와 베띠블라디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은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잠깐이지만 우리는 모압과 또 암몬 또 예돔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것과 또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었고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가문이었고 또 형제였고 친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선민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늘 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는 늘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대립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열에서 이제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상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의 여러 가지 또 상황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상과 관련해서 이제 멸망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 불순종을 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멸망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괴롭혀서 받는 심판의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암몬이나 모압, 또 예굽이나 또 에돔, 블레셋 등등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예굽의 바로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예굽의 왕이었습니다. 예굽은 하나님을 믿는 이제 국가가 아니었고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은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그들은 이제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였기에 예굽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일을 시키고 이제 고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이치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노예가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예굽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 백성들도 심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보면은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삼손이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이제 사랑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삼손은 그 여인과 그 종족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진 고초를 이제 받습니다. 두 눈은 뽑혀서 장님이 되었고 또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이런 처량한 노예 신세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죠. 결국 삼손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 해변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늘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날도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구약시대 블레셋 민족과 오늘날 가자지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그 일곱 개의 족속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름만 이제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멸망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그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모압 족속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내용을 이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모압 족속을 이렇게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심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비교적 넉넉한 경제를 가지고 살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모압 족속은 자연스럽게 어때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이제 그 생활이 있었죠. 윤택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각종 보석과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이유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압 족속이 믿는 신은 무슨 신이었을까? 모압 족속이 믿는 신은 금우소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모셨습니다. 숭배를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알신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이 바로 이 금우소 신이었습니다. 금우소는 전쟁 신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이 신을 국가의 신으로 모셔서 숭배했던 것이죠. 때문에 근동 지역에서는 이 모압 족속을 갖다가 금우소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압과 금우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압하면 금우소, 금우소하면은 모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금우소의 그 제사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 금우소의 제사 방식은 사람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즉 인신 제사였던 것이죠. 사람을 불로 태워서 이제 그 신에게 바치는 아주 끔찍한 그리고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모압의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이런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맏아들을 이제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칩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모압 왕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자가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 할 그 왕자를 불로 태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단지 모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에게만 존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었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주변 국가의 그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모압, 금오소를 섬기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솔로몬은 산당을 짓습니다. 아마 좀 가까웠던 그러한 그 아내였던 것 같아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오소 신당을 지어 이렇게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당이 유다 역사에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 금오소를 이제 숭배했던 그런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 개혁 때 이 솔로몬이 지은 이 금오소 신당을 훼파를 합니다. 그 후에도 보면은 그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들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압 족속만 이렇게 인신제사, 즉 금오소를 이제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금오소를 섬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또 롯을 생각하사 이제 가나안 정복시에도 이 모압 족속을 살려주었는데 더 이상 이제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압 족속을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금오소를 숭배하는 모압 족속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 금오소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모압 족속들이 이제 어디로 모여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르논가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아르논은 이제 강가예요. 아르논 강가. 대개 강가는 또 평지가 있죠. 이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후에 거기에 모여서 탄식을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어떤 고충을 털어 놓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모압 족속들이 이 아르논 강가에 모여서 모두 한 목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였다. 망한 우리나라는 모두 황폐화되었고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탄식하면서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모압의 뿔이 잘렸다. 그 팔이 부러졌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팔은 어때요? 이것도 힘, 강함을 의지합니다. 뿔이 잘렸고 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힘이 있고 강한 모압 족속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부러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때요? 모압 족속을 이제 야훼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하고 이제 수치를 줍니다. 이러한 상황이 모압 족속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섬기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더러 있죠. 종교와는 무관하게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하는 이런 보장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8장을 보십시오. 이방 민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또 위해서도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꼭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간 희년에 주신 은혜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번 주일에 진행될 사무총회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겨울방학을 맞아 쉼을 얻는 기도회와 전도대를 축복하셔서 더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말씀상 공동체를 통해 훈련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